자, 오늘 시장 움직임을 바탕으로 내일의 승부주를 공략해보는 오버나잇 승부주 시간입니다. 두 종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.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.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박충윤 연구원의 종목이죠. 반도체 치킨게임 이후에 업계 재편에 따라서 이 SK하이닉스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수급상 외국인의 선취매성 매기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목표가로는 35,000원, 손절가로는 31,000원을 제시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 하나마이크론입니다. 와우넷 박영식 전문가가 소개해준 종목이죠. SSD 제품 패키징 증가에 따른 가동률 증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고마진 플립칩 패키징 매출 비중이 10% 이상으로 이 부분에 좀 성장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현재 PBR 0.8배로 경쟁사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다고 보고 있고요. 자회사가 또 앞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. 목표가로는 9,000원 이상, 손절가 7,000원을 제시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오버나잇 승부주 확인해봤고요. 잠시 후 장 마감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